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자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수소차인데요. 그 수소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코스피가 오늘 0.7%, 그리고 코스닥이 0.5%, 상승 마감을 또 모처럼 같이 하는 모습이었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더 강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면, 장 후반될수록 이 코스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좀더 붙으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포지션 자체가 바뀌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현재 포지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내일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조정세라든지 또는 하락보다는 좀더 상승 또는 지금 자리에서 횡보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에 대한 이런 유동자금, 대기 물량들이 아직까지도 약 60조에서 70조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빠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1095원 36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 달러화가 일시적인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뭐니 해도 일단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큰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쪽에서 상당 부분 올라왔다면, 이제 또 수소차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모두 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더 모색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상당한 시장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잠시 후에 이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지금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국제 농산물 가격은 제가 말로써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두, 우리가 쉽게 콩 종류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옥수수인데, 옥수수와 그리고 이 대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농산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가격적인 지표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료의 주 원료로 쓰이고요. 또는 이런 대두라든지 또는 옥수수가 또 중국 내에서에 대한 수입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사료 관련주라든지 또는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적인 전반적인 반등도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꼭 하실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디젤 엔진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겠다, 오늘 뉴스였어요. 그러면서 내연 기관에 대한 엔진 개발을 접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대한 중요 내용은 디젤 엔진에 대한 개발을 이제 안 하고, 그리고 휘발유 엔진에 대한 부분도 곧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친환경, 바로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엔진에 대한 개발에 좀더 열중을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오늘자 뉴스였는데, 자, 이 현대차 그러면서 그림 한 개가 삽화가 같이 됐던 것이 요 뉴스입니다.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1986년도에 이제 마블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흔히 디젤 엔진이나 또는 가솔린 엔진을 현재까지 개발을 해 왔었는데, 자, 이 GMP를 2020년도에 개발하면서 2021년 아이오닉 등의 첫 탑재가 되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넥소라는 자동차에 또 탑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용 이런 모터를
좀더 개발을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는 뭐 지금 당장이야 우리가 이런 내연기관 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앞으로 시장 자체는 친환경 차로 이렇게 전환이 돼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주는그리고거기에따른기대감이주식시장에반영되는그런효과를가져올수밖에없다는것을기억을할필요가있고요자다음그림도한번같이눈여겨보면자정부는미국의전기그리고수소차에대해서그리고중동에는태양광을수출을할것이다그래서 KUDL 글로벌화에대한대책을발표했다라는뉴스였어요그러면서한국판 UDL 관련사업의해외시장선점을위해서 KUDL 글로벌화를추진한다라고했습니다자이부분때문에직접적으로이제수소차관련주는크게급등하는모습이나타났다라고우리가평가를해볼수있는데자지금이미국에대한전기차테슬라가지금상당부분상당히고도의기술력을가지고있지만실질적으로수소차는아직까지미국은젬병이수준이거든요결국니콜라가이수소차관련해가지고상당부분올라왔음에도불구하고지금이게거품이니많이하면주가는많이빠져버렸단말이에요그러면서원천적인기술이라든지또는글로벌적인우리가기준이될수있는것들은대부분다현대차가가장선도적인부분을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가능성있는부분으로해석을해야될거고마찬가지로이제중동같은경우에는우리가태양광을이용하기상당한최적의조건이죠근데이중동계에서도이중국에대한상당한반발심리가있습니다그런부분자체에서우리나라이런태양광산업에대한진출방안자체가좀더긍정적인효과로나타날수있다라는부분으로해석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런전기차라는수소차그리고태양광같은경우에는2021년도에가장중요한우리가뉴딜펀드안에서도그린뉴딜이핵심적인정책들입니다이런정책관련주들은쉽게주가가빠지지않거든요오히려추세적상승을좀더유지를하면서꾸준하게우상향을해나가는모습들이많이나타났고미국의민주당에대한정책중에첫번째가바로친환경일자리를500만개를만들어내겠다는거예요물론500만개까지는못만들어낼거예요하지만그만큼가열차게이쪽에정책을상당부분집중한다는거죠그러면정부의이런발표가나왔다는것은어느정도에대한타당성있는계획이있기때문에이런결과들이나온다라고좀봐야될것같고앞으로에대한시장기대감도상당히나타날수있는그런여지는가지고있다라고볼필요가있겠습니다자우리가이런전기차나수소차관련주들전기차고수소차같은경우에는큰틀안에서는대부분다비슷하다고봐야돼요하지만거기에서이제 70% 는동일하고요나머지 30% 가달라지는데그것이2차전지냐또는수소연료전지를쓰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고생각하시면되고거기에들어가는모터라든지또는구동방식은거의동일하게진행이되는모습입니다자그래서추가적인말씀을조금드리면우리가이걸원리를조금이해를하셔야되는데이게이제2018년도 12월20일날제가이제수소차관련해서방송을했던자료인데요여기에서도이그림을우리가이제앞에모터가있죠모터이건수소차그림입니다모터가있고그다음에여기에연료전지라는게있습니다그이부분을통해서진행이되는거고전기차는이부분자체가뭐로바뀐다고했죠바로2차전지가활용이되는거예요나머지에대한구동방식이라든지그런것들은동일하다되게원리는동일하다고봐야되고우리가이게수소차라는것이수소차가아니고그사이에수소전기차라는이런전기라는글자가생략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요거를조금더도식화해서보여드리면자수소차에대한원리는자여기에연료전지가들어가는것이이제2차전지라고생각을하시면우리가이제전기차에대한원리라고좀보시면되는데요마찬가지로연료전지또는2차전지가전기를발생시키고그직류로발생됐던전기에너지를교류로바꿔가지고이교류를통해서회전운동이이루어지고구동이되는방식이거든요그러면우리가직류에서교류로바꿔주는역할을하는것을인버터라고해요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화학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접합이 되는 거고 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소나 기체를 운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팅 밸브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피팅 밸브 관련 기업들이 뭐 DK락이라든지 또는 BMT 같은 기업들이 들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쓰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발주가 대부분 다 현대차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협력 밴더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테고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전기차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포함을 했을 때 전기차 안에서도 이제 2차 전지라는 섹터군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우리가 이제 테슬라 관련주가 또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요즘 LG전자 관련주들이 또 존재를 하겠고요.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주가 또 한쪽에는 MLCC 최근에 또 MLCC 관련주가 또 존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도 요 전기차에 또 포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더 들어간다면 또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이런 전기차라는 수소차 같은 게 또 연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가 또 엮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시점이에요. 그 말은 이 전기차가 주조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많이 늘지 않아요. 자, 수소차라고 들었을 때 수소차 부품주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가 있을 거고 또 한 개는 수소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단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3개 또는 4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수소차 시장도 확대가 되면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씩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경량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수소차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소차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나 이렇게 떼놓고 보기보다는 현대차 그룹 내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하는 매직 기법에 의해 가지고 매직 가격대 공략을 꾸준히 해 왔었는데 자, 우리가 뭐 유니크 오늘 급등했던 게 또 유니크 같은 경우에 7,700원에 대한 매직 가격이 잡혀 있는데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니크도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줬고 우리가 7,700원대가 이제 매직 가격인데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요런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현재 이 매직 가격대를 지지를 밟고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건 쉽게 이렇게 꺾이지 않거든요. 하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지권역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여기에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 나가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죽였다고 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적어도 앞서 있던 이런 14,000원 밴드까지는 보이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 대비해 가지고 한 12,5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본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보시면요. 자, 성창 오토텍. 요건 이제 인버터 관련주인데요. 요것도 이제 6,900원, 7,000원 나와 있는데, 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7,000원 밴드면, 자, 여기 하단에 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요렇게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매집은 여기서 세력들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크게 빠진다는 흔적은 없거든요. 전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앞에서에 대한 많은 자리에 대한 돌파를
해내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죽이고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전고점이었던 12,50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500원까지는 슈팅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상당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 보면 자, 효성첨단 소재가 이제 117,000원이고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가 5,500원인데 자, 효성첨단 소재는요 자, 요거는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연료 탱크에 탄소 섬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료 탱크 수소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재료나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수소라는 기체가 이 금속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 자체가 계속적으로 표면이 얇아지게 됐죠. 하지만 이게 탄소 섬유로 구성이 됐을 때는 이거를 얇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소에 대한 연료 탱크는 이 탄소 섬유라는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외산 장비, 외산 업체들에게 이루어졌었지만 거기에 따른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 시켰던 기업이 이제 효성첨단 소재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117,000, 118,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나가는데요. 우리가 세력 매집 가격대가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밟고 지금 추세를 꾸준하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지금 곧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서서 보셨지만 유니크나 뭐 성창 오토텍, 뭐 JNK 히트라든지 GMB 코리아, 그리고 뭐 현대차나 지금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자동차 업종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수소차 관련주들은 모양 자체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되고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죠.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앞서 있던 이런 233,000원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효성그룹 자체 내에서 이런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이라든지 또는 SK그룹 그리고 삼성 SDI에서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성그룹 자체가 또다시 선두권에 서서 함께 현대차그룹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산업이라든지 지금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게 우리 산업은 최근에 제가 21일 날 나갔던 종목인데 자, 이런 것들 이제 PTC 히터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함께 들어가는 히터 공조장치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한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온 시스템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이 신고가의 흐름 자체는 쉽게 안 꺾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밴드 업체로 역할하고 있는 이런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이미 19,000원, 20,000원대 돌파했지만 지금 이 매직 가격 이후에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단에 있는 35,000 이상까지는 베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간다라고 좀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지 컨트롤스는 자,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런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격 매수는 상당히 어렵다. 요거는 그때 제가 그 정부의 사업 변경 계획서 승인 내역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기업하고 또 한 가지 기업이, 그 기업이 지금 이름이 상하 프론테크 하고요. 요 두 가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 잠깐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289,000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했던 것이 자, 거래량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30만을 과연 넘길 수 있느냐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30만 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일 뿐이고요. 대신에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안에 다시 한번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최근에 사가지고 혹시나 손실이 나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또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전기차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수소차 넘어왔는데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현대차 그룹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 30만 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도 잠깐 현대모비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조금 뻥났어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돌려내는데요. 하단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일시적인 물량의 출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는 개인들이 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돌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모멘텀을 봤을 때는요. 상단에 있는 이 37만원 자리까지는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다음주 내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을 수 있는 자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차들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분명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도 받아서 갈 것이다. 기아차도 여전히 추세는 이어지고 있죠.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인 물량은 나왔던 부분은 확인이 된다 말씀까지 드리겠고,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다른 부분이 바로 기체를 옮길 수 있는 피팅 밸브가 존재한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디케일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BMT 같은 기업들도 꾸준한 추세적 상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항상 매직 가격대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매직 가격대 공략을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해결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차 관련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 내일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키이스트 대상 RF세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최근에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상당히 되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가 국내 6천억 달러를 6천억을 투자를 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현재 10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요것도 매직가격이 8만원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 10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판단할 때 12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신고가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사업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미 그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컨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 자체에 좀 더 무게중심을 좀 실을 필요가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현재 인기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자, A 스토리가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근데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스위트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넷플릭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가능할 거리라고 판단하고, 특히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매직 가격대에 놓여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리고 RF세미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RF 세미는 소형주입니다, 여러분. 자, 이 RF 세미는 제가 일전에 MLCC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MLCC 관련주 안에서도 전장 부품 관련된 MLCC가 바로 이 사마 콘덴서였고, 사마 콘덴서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회원분이 뭐 공개 방송 이후에 20% 이상 올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MLCC 관련주는 아직까지도 이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기업들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RF 세미도 함께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자, RF 세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빅스비 관련된, 음성 인식에 대한 마이크로폰 칩을 공급한 업체인데, MLCC가 내장된 마이크로폰 칩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 MLCC가 들어가는 것이 약 15,000개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1,000개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MLC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 RF 세미가 공급할 수 있는 음성인식 MLC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자, 하단부터 시작해 주가가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앞서서 농산물 가격, 옥수수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마찬가지로 대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음식료 업종 기업들도 바닥권력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CJ라든지 또는 오뚜기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권력에서 돌아서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죠. 하지만 오뚜기나 CJ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대상이에요. 우리가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온라인 마켓이 상당히 성장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대상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자, CJ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지만, 대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세 가지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매일경제에서도 그렇고, 제가 MTN에서도 1등, 매일경제에서도 1등을 찍고, 그리고 서울경제TV 1등 찍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경제TV까지 왔는데요.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약 1년 정도 지금 방송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독하기하고 좋아요도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신다면 저희한테 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쓴소리, 고운소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에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꼭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자료집과 그리고 2시간 VOD 강의를 저희가 현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페이지에 달하는 이 투자 자료집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천주도 나와 있거든요. 추천주까지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밴드, 앞서서 문자 내역을 함께 보여드렸던 것들, 종목군들을 받아서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또는 전업투자자분들 또는 주부분들, 2월 1일부터 저희가 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전에 함께 해보실 분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같이 해보시면서 즐겁게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